합참의장님, 지금 의장님이 군사,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답변을 들으니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 나만 아는 것 같아요, 나만. 적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는 우리도 제안을 받지만은 북한도 제안을 받죠. 북한이 제안을 받지만 제안을 받고 그렇지만은 가끔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비행금지 구역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그 당시 브룩스 사령관, 연합사령관하고 얘기했던 거는 사람 시력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1.5라고 했을 때 북한은 한0.4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 정도 사람에 비유한 그 정도 되죠. 우리가 월등하잖아요. 예, 1.5인데 그쯤 0.4다. 군사 합의가 돼서 비행금지 구역이 됐을 때 우리가 1.5에서 시력이 한1.4 정도 떨어지는 반면에 북한은 0.4에서 0.1도 안될 것이다. 그래, 우리는 다 그래도 볼수 있는데 북한은 까막눈이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문하고, 적이 도발했을 때, 지금 선조치 후보고 개념으로 하고 있죠? 예. 선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전 부대에서 책임과 권한에 따라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책임을 지고 현장 종결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후보고하고. 예. 그리고 선조치 하려면 적이 도발했을 때한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시간이. 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수초에서 수분까지는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총이 날아왔다 하면은 총성이 들렸다면 이게 북한에서 날아온 건지 인접초소에서 날아오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수초에서 아마 수분 이상 걸려요. 그동안 보면은 통상 전방 통계로 보면은 한 수분에서 한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죠.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시간에 촉박된 게 아니라 하여튼 현장에서 보고보다는 빨리 종결을 하고 선보고 하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 25사단 갔을 때 발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적 도발 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이것은 군을 대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이대로 하게 되면은 군은 다 항명죄에 걸려요. 일단 적이 도발하면 이게 북한 소행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수십 분보다 더 걸린다고 의장이 얘기했듯이 선조치 후보고 하라는 개념을 얘기해야지.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아마 우리 전방에서 철저히 근무하는 인원들이 다 항명죄에 걸릴 거예요. 이 사항은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저기 확실히 상황이 벌어지고 교련이 벌어졌을 땐 이게 맞아요. 저기 나타나면 바로 응사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적 침투한다면은 추하를 해서 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안고를 모르면 응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주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전방에 대혼란을 갈 수가 있으니까 의장님이 군령 보좌 기능이 있죠. 의장님이 대통령 군령 보좌 기능. 그래서 이것을 매뉴얼을 요것은 아주 국한됐을 때만 하겠다라고 재보고를 하고 전방에 매뉴얼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만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적이 도발 것을 합참 의장은 그렇게 이해 안 하는데 이 의미는 그 대혼란을 줄수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하세요. 왜 혼란을 안 돼요? 1초도 기다리지 말라는 건 적의 도발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이번에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조치하라는 거죠. 그것은 군사작전은 아주 명확해야 돼요. 우리 병사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다 서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목표가 식별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의 매뉴얼을 다시 해서 지침을 내리라고. 이것은 저도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혼란을 줄 수가 있다. 대통령의 말은
신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초단위로 하는 건 안 맞다. 선조치 후보고 하라 이런 정도가 맞는 것이. 그 다음에 대통령의 말이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미국 정가에서 핫 이슈가 뭔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들어봤습니까? 여러 말씀하셔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 하마스에 관련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한국에서 유류 동결 자금 8조 원, 60억 달러 이것이 지원된 것이 하마스의 지원이 됐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이것을 해제해 준 것을 아주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통이 지금 한국에 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 미국 대선까지 핫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비 효과가, 나비가 날개짓 하면 태평양 지나서는 태풍이 분다고 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UAE에 갔을 때 이란의 적은 UAE의 적은 이란이다 발언한 나비 효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란에서는 8조 동결 자금 해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그 우리 정부는 그거 안 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이 많으니까 풀기 위해서 미국하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나비 효과가 미국은 그래서 인질 교환 플러스 8조까지 푸는 거죠. 그때 8조를 풀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반대를 했어요. 이런 걸 예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태산과 같아야 되는데 전방에 가서도 그렇고 지금 후방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입이 지금 가장 안보를 위기로 몰고 있다. 그래서 합참 의장님께서는 군령 보호자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게 정확히 다시 재건의하고 자꾸 대통령 편만 들 게 아니라 병사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문장을 정확히 써야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 다 모셔다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으면은 해석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다시 재건의해 주기 바랍니다.